여름이 점점 깊어가지고 덥다는 소리가 그냥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태백의 택시 기사들이 아주 기사님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잠깐 왔다 가면은 뭐 2만 한 5천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곳인데, 오는 그 거리에 신호등도 없고 쪼르륵 왔다가 쪼르륵 가면 되는 아주 단순하고도 드라이브 코스 비슷한 도계. 한때는 가만히 있어 온 김에 한번 싹 돌아보고 갈까? 오랜만에. 자, 아름다운 삼척도계. 아, 이게 저기 태백은 우중충하고 이랬는데 여기는 아이고 깨끗하네 날씨가. 옛날에 인파들로 넘치던 도계 하고도 이 동네 이름이 뭐여? 거북약국 영남식육식당 이렇고. 영남식육식당. 자, 도계가 푹 꺼진 동네라 그래가지고 도계인가? 도계 푹 꺼졌다 할 때 도계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도계가 옛날에 정말 아주 멋있고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살고 이랬었는데, 광자가 들어가는 도시는 반드시 흥망과 흥망을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광의 도시도 그랬고 중석의 도시도 그랬고. 자, 우리가 그 한편 생각하면은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은 또 어쩝니까, 세월이 오고 가듯 지역에 기반한 산업시설이나 산업도 활기를 띄었다가 쫄딱 망했다가 이런 거를 되풀이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옛날에 호경기는 갔으나 남아있는 자들은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야, 도계가 오늘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날씨라서 그런가. 참하고도 주의 운전하세요. 하늘이 여기 조금 더 갔다가 갈까? 도계 아름다운 삼척도계. 이건 또 어디야?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야, 이게 자꾸 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싹 돌려가지고 가야지.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도깨비가 지나는 동네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라고 전하여라. 아름다운 삼척 도계. 옛날에 돈과 사람이 정말 넘쳐나던 곳인데, 아이고 한편 생각하면은 전에 언제나 한 30년 전에, 아이고 도깨비. 자주 들락거리고 그랬는데. 세월이 바람처럼 가버리고 말.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도계 우체국, 도계 포스트가 맞나? 저 앞에는 온 생활관 이래가지고 관광대 삼척
관광대란다. 강원대학교 삼척 도계 캠퍼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저쪽에 황조골 쪽에 들어가면은 그 큰 저 학교가 있는데 아 도계 뒷골목이 지금 뺑뺑 돌아봐야 되는데 저 뒤로 돌아가는 길이 있나? 소라 수입 코너. 아이고 요즘 저런 게 맥히나. 한때는 정말 수많은 인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할 수도 있는 동네. 지금은 영화로운 때는 지나고 뭔가 옛날에 비해서는 조용해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30년 좀 전인가, 아, 이 도계를 내려오게 되면 사람도 왜 그렇게 많은지. 자, 태백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사람이 많고, 쩐들이 거리에 넘쳐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바람처럼 가버린 삼척 도계의 영화로운 시절은 산을 넘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산을 넘어 가버린 님은 간 것이고, 에, 그러나 남은 사람은 또 살아야 되니까, 우리 도계, 삼척 도계의 주민들께서도 힘내시고, 이왕 왔으니까 도계역을 한 바퀴 팩 돌아가지고 올라가야지. 여기는 삼척시 도계역입니다. 도계역. 야, 도계역이다, 도계역. 도계역을 한번 둘러봤으니까 가야지. 가야해, 가야해. 태백 택시는 가야해. 아이고 도계. 자, 옛날에 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도계 분들도 새로운 신산업이 들어와가지고 정든 땅 언덕 위를 떠나지 말고 고향을 지키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모르지만은 나이 들어서 어디 객지로 나간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여러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비록 남보다 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고향에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 텐데. 자, 우리 아름다운 도계. 산도 멋있고 어쩌면 저렇게 산이 이쁘나. 어? 산도 동글동글한 게 아주 희한하게 생겼네. 자, 경치 좋고 풍경 좋은 또 여기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주 그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바우산. 또 저쪽에 가면 또 어디야? 아, 갑자기 오랜만에 생각이 안 나네. 도계 역전 뒤쪽에 올라가면은 또 기가 막히게 멋있는 산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 도깨비 올라가서 한번 영상도 담아보고 이랬는데 자, 골짜기 골짜기마다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고 위험하고 아 농바우골. 농바우골 하는데도 올라가서 그 멧돼지도 보고 그랬는데 자, 아름다운 이국적인 풍광이 골고리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그 뭐 도깨비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도계 곳곳을 또 전두리 은행나무 하는 데 가보면은 너무너무 그 나이가 오래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좀 나무의 그 기력이 좀 쇠한 모습은 볼 수 있었지만은 아 지고 굵은 은행나무가 다 버티고 있는 전두리 은행나무. 우리나라의 수령이 뭐 제일 오래됐다는 둥 뭐 이런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아 하여튼 예, 아름다운 삼척도계 예, 우리 지나가시는 분들 도계 역전도 한번 둘러보시고 도계 예, 여기저기 한번 기웃기웃 해보시면은 아 옛날에 이 동네가 얼마나 활기차고 대단했겠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 도계 주민들도 힘내시고 태백 주민들도 힘내시고 아, 정선 사북 주민들도 힘내시고 또한 아름다운 산청 경계 끝내주는 태백의 예, 산 너머 있는 동네 상동 옛날에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례리 뭐 이런 주소도 생각이 나는데 상동 주민들께서도 힘을 내시고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고향을 지키면서 용감하게 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즘에 그 뭐 외적들이 예, 쉴 새 없이 이 작지만 강한 나라 우리 그 대한민국을 이렇게 갈구고 있는데 그 여러분 너무 그 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뭐 공산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이 공산권 사실상 공산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라들이 예, 우리 강소국은 아니지 인구가 5,200만인데 어떻게 소국이나 응? 저쪽에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소국이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자 한국은 소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깨비가 이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자 인구가 5,100만이고 저 GDP가 1조 5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나라를 소국이라 하면은 이거는 어느 도달이지 어느 도달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소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는 것도 좋지만은 국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소국이네 약소국이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공산권 국가에서 뭔가 그 나름의 계산을 탁 주파다를 튕긴 다음에 독도 영공을 저기 뭐여 정찰 비행을 하고 뭐 응? 폭격기를 뭐 띄워가지고 이렇게 예, 한국을 이렇게 설설설설 이렇게 좀 간보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한국도 의외로 여러분 강한 나라입니다 전투기만 해도 300대가 넘는 나라인데 예, 또한 F-35A가 지금 착착 전력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력이 이 합세가 되면은 한국의 공군력은 예, 굉장히 랭킹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국의 공군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규모에 비해서 공군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그러나 앞으로 또 한국형 전투기 KFX 이것이 지금 한참 개발 중에 있는데 자 우리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뭐 저기 한국 같은 나라에서 전투기를 이게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이게 시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게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게 아니냐 아 일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도깨비 생각해도 뭐 완전히 틀리다가 이렇게 어이구 저 산 좀 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 문제는 여러분 저 아베가 일본의 아베 한문으로는 뭐 안베 하든가 안베 힘을 안배하다 할 때 그 안배인지 무슨 다른 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베가 이 한국을 상대로
무역 보복을 하네, 한국한테는 물건을 안 파네, 어쩌네 이러면서 생난리를 하고 있는데, 아, 저 결국은 안 파네 파네 하는 것도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도깨비도 이렇게 택시 일을 하다 보면은 아주 딱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승객 손님 중에 단골 손님 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만은 그거는 감정의 문제고, 아, 또 이렇게 뭐 어디 도계를 가자 이러면은 따르르 가가지고 아 모셔드리고 아 똥 벌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경분리. 자, 정치인은 그 손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도깨비였던 이 속 좁은 마음이고, 아 경은 이렇게 손님 모시고 어디 가서 돈 버는 거니까 정경분리 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어요. 아, 뭐 갔다 오면은 한 2만 5천원 이렇게 버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정을 개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봐. 자, 아름다운 산골 동네 여기서 맺습니다.